오늘도 혹독한 취업 전쟁 속에서 청년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건 허울뿐인 청년 정책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생색내기용 공약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낙제는 일부 면했지만 뭐 우리 그걸 지금 뭐 시마이나 딥불 이렇게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박근혜 정부가 좀 해보려고는 했는데 청년들한테는 그 88만 원 세대에서 헬조선으로 이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못 보여졌고요. 그러니까 실제 성과는 뭐 30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를 못 냈죠, 여러 부분. 방쟁이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 센 주장, 센 언어로 세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자기 존재를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대안과 성과를 가지고 설득하는 시대거든요. 그 20대 청년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화두가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된다고 보죠. 된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야 되니까 정면으로 저는 뚫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저는 청년 문제는 청년 또는 미래 세대 어떻게 표현하든 이 문제는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화두가 아닐까? 이런 거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얘기하고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수단이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러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안 들린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이제 이런 말들 안 믿어요. 아까 얘기해도 얼마나 절절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와도 가르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최소한 우리가.